대한 가슴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이 스페셜 MC로 추격하는 우리 KBS ETV 당나귀 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번 주 일요일날 우리 이찬원님이 스페셜 MC를 보는데요. 이찬원님이 그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장윤정 씨한테 너무나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트로트 대세 가수 이찬원, 가수 장윤정에게 감사함 전에 행사 출연료가 120에 올랐다는 이찬원은 이 모든 것이 장윤정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는 장윤정이 몰카를 당한 공연 사실과 함께 이찬원은 주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장윤정이 공연 중 몰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22일 방송되는 KBS ETV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에는 장윤정이 무대에서 겪었던 충격적이면서도 황당한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날 장윤정은 길거리 트로트 버스킹을 앞둔 후배 가수들에게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자신의 악어를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이찬원도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며 취객에게 맞은 적이 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찬원은 장윤정을 가르쳐서 신인 트로트 후배 가수들에게 자신의 콘서트 무대에 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고 있는 장윤정은 후배들로부터 그냥 가수 선배가 아니라 장회장님으로 불리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찬원은 여기에서 행사 출연료가 120에 올랐다는 이찬원은 이 모든 것이 장윤정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보통 트로트 대세 탑 가수들이요. 지역 행사 가면은 제일 많이 받는 금액이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또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한번 행사를 가면요. 초보 가수나 신인 가수가 한 20에서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만 원이면은 125에 올랐으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찬원님이 얼핏 듣기로는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0만 원 곱하기 125배 이 정도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무난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찬원님이 스페셜 MC로 출연하는 사장님은 당나귀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가슴에 하나 둘셋넷 자,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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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나귀기 이찬원 스페셜 MC 추격. 장윤정 있는 곳 어디든지 간다. 찬또배기 이찬원이 당나귀 기에 떻습니다. 20일 KBS ETV 예능 사장님 기는 당나귀 기에 전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세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스페셜 MC로 출연합니다. 이날 이찬원은 장회장님이 계신 곳이라면 피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라며 잔망미 넘치는 노래로 장윤정을 향한 충심을 고백해 첫 등장부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수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MC, 연기, 요리 등 다방면에서 종횡무진 활약 중인 예능 트롯돌 이찬원은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 장윤정을 위해서 열일 제쳐두고 스페셜 MC 출연을 승낙했다는데 특히 이찬원은 장윤정이 좋아하는 체의 반찬까지 척척 알아맞히며 걸어다니는 트롯 백과사전임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후배 가수들의 공연 현장을 지켜보던 이찬원은 냉정한 평가와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는 등 카리스마가 폭발했다고 해 그의 달콤살벌한 스페셜 MC 활약에 팬들과 시청자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로트 퀸 장윤정과 트로트 왕자 이찬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는 22일 오후 5시 방송합니다. 네, 22일 오후 5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5시입니다. 혹 제 생각에는 오늘 저녁에 방송 있는 이찬원님 KBS 편수토랑 1위를 축하하는 의미가 아닌가 미리 한번 질의 짐작합니다. 말을 자주 하면요. 그 말이 사실이 되고 또 현실이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찬원님 오늘 밤 꼭 1위 우승하기를 바라면서 GS25 편의점에 삼각김밥으로 출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찬원님 KBS 당나귀기 스페셜 MC 축하합니다. 가슴에 가슴에 하나 둘셋넷 연애라는 가슴에 하나 둘셋넷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의 KBS 편수토랑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이찬원님 진또 갈비 드디어 GS 편의점에 런칭됐습니다. 1등 축하드립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를 꼭 바랍니다. 상상이 현실로 되고 현실이 진짜 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함께 친구들 그리고 이찬원님이 뭉쳤습니다. 온 가족이 사활을 건 이찬원님의 진또갈비 그 이야기 편수토랑 전해드립니다. 편수토랑 이찬원 부 양념 비법 첨가 진또갈비 공개. 이찬원이 아버지의 레시피를 더해 진또갈비를 선보였습니다. 20일 금요일날 방송되는 KBS ETV 신상 출시 편수토랑에서는 41번째 메뉴 개발 대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번 우승 메뉴는 간편하게 조리해서 즐기는 밀키트와 함께 편수토랑 최초 삼각김밥 두 가지 메뉴로 출시됩니다. 이찬원, 이태곤, 유수용, 차일현 4인편 셰프는 자신의 먹고 사는 이야기를 공개하며 다양한 메뉴들을 아낌없이 보여줬습니다. 과연 어떤 메뉴를 최종 출품 메뉴로 내놓을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번 대결에서 편셰프 출사표를 던진 신입편 셰프 이찬원은 집에서 혼자 13첩 반상을 차려 먹고 직접 김치를 담가 먹는 것은 물론 시래기, 무말랭이 등 나물까지 정성껏 말려먹는 모습으로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요리로 힐링한다는 27세 최강자취남 이찬원의 일상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이찬원은 시장조사를 위해 직접 편의점을 찾아 다양한 삼각김밥을 먹어보고 연구하는가 하면 고향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묻는 등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이찬원이 고심 끝에 선택한 메뉴는 대구 신미 중 하나인 대구 동인동 매운 찐갈비. 대구 찐갈비는 칼칼한 고춧가루와 마늘이 잔뜩 들어간 양념이 특징으로 맵싹한 맛을 자랑하는 중독성 있는 메뉴입니다. 이찬원은 맵고 알싸하다는 걸 맵싹하다고 하는데 딱 그 맛이야라며 요리에 몰두했습니다. 또한 이찬원은 가성비를 위해 소갈비 대신 돼지갈비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찬원이 키포인트로 활용한 것이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한 아버지의 노하우가 담긴 양념 레시피였습니다. 아버지의 의견과 이찬원의 정성으로 탄생한 진또갈비는 매콤하고 알싸한 맵싹한 중독성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MC붐 지배인은 다른 편셰프들은 혼자만의 싸움인데 이찬원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찬원은 가족이 사활을 걸었다라고 받아쳐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이찬원은 자신이 만든 진또갈비를 맛본 후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후 연구에 연구를 거듭 최종 완성된 이찬원의 진또갈비는 스페셜 메뉴 평가단 전문가 평가단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는 전언입니다. 과연 이찬원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그 결과는 5월 20일 저녁 8시 30분 방송되는 KBS ETV 신상 출시 편수토랑에서 공개가 됩니다. 돌아왔습니다. 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먹을 사람들만 소리 질러. 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긴장되네. 표준관리 강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상상. 피 말려서 못하겠네. 다들 어디? 스페셜 평가단 쪽에서는 누가 나왔는지 안 보입니다. 맞았습니다. 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맛없어 이래버립니다. 맛없어요. 라면이랑 먹을 때. 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네, 그다. 라면을 먹지 마. 저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된대. 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지저스 크라이스트. 와. 순간에 완판이 될 듯한 그런. 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죽이는 맛으로. 애들 다 비웠어. 내가 너무 짧게 먹은 것 같아. 2등하면 내가. 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나 따로 출시한다 내가. 최종 우승자는. 다들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보니까 다들 여기 창원여고에서 오신 것 같고요. 창원여고에서 오신 것 같고요. 삼각김밥 어머리 하나 평가의 시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먹을 사람들만 소리 질러. 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긴장되네. 표정 관리가 안 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상상. 피 말려서 못하겠네. 다들 어디? 스페셜 평가단 쪽에서는 누가 나왔는지 안 보입니다. 맛없습니다. 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맛없어 이래버립니다. 맛없어요. 라면이랑 먹을 때. 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네, 그다. 라면을 먹지 마. 저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된대. 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Jesus Christ. 와. 10분만에 완판이 될 듯한 그런. 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쥐기름 맛으로. 애들 다 비웠어. 내가 너무 짧게 먹은 것 같아. 2등하면 돼. 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나 따로 출시한다 내가. 최종 우승자는. 다들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보니까 다들 여기 창원여고에서 오신 것 같고요. 창원여고에서 오신 것 같고요. 삼각김밥 머리 하나. 평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피 말려서 못하겠네 이거. 먹을 사람들만 소리 질러.